저희가 차근차근 포트 안에 종목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이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속에서 수익률 이제 현황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뷰를 해봐야 할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금리 인하, 요번 달에 금리 인하가 있죠. 0.25냐, 0.50이냐. 0.25는 평균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고 0.50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연준이 인정하지 하냐 안 하냐에 좀 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뭐가 됐든 항공주는 좋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에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최대 수혜주는 항공이라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최대 수혜주는 직접적인 최대 수혜주는 항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경유는 유류비는 자, 유류비와 리스비는 달러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자, 저환율의 시기에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항공주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 캔들을 보면서 이야기 드렸죠. 개파락의 양봉에 21선에 눌림목이 왔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로 전고점에 매물을 좀 먹고 지금 현재 손바뀜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시젠입니다. 시젠은 말 그대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남의 테마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밸류 관점과 시가총액 있는 종목보다도 반대로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딥페이크 양자 암호뿐만 아니라 테마에 돌 수 있는 쪽입니다. 조만간 이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되면 대개 이슈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추석의 긴 연휴 동안에 확진자 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쪽에 또 한 번의 이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젠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적은 없지만은 단봉으로 지지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젠 여러분들 보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두 종목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이렇게 좀 AS 해드릴 거고요. 네. 자, 그럼 오늘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될 두 가지 종목 바로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CJENM입니다. CJENM은 말 그대로 과거에는 이 미디어 쪽의 황제 주였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삼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CJENM 종목을 먼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그룹의 계열사의 종합 미디어 커머스 회사이고요. 과거에 이 미디어의 황제 자리를 어느 정도 이 긴 기간 동안에 좀 내려놨었는데 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괄목한 이 성적과 영업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분기 티빙의 덕분으로 미디어 플랫폼 순이익이 100억 원대 회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2분기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왔었습니다. 자, 급등이 좀 나오다가 다시 한번 더 좀 이 가입자 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급락이 나온 후에 여러분들 기술적 자리를 보게 되면 자, 3 저점이 왔습니다. 오늘 같은 이 어려운 장에 어찌 보면 이 하락이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로 3 저점 이 온 자리에서 22선 돌파하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여러분들 눈 찾기 힘들 것 같은데 CJENM이 저희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2대1리 전강판에 잡혀서 수급 포착으로 들고 왔고요. 자, 티빙 가입자 수 증가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업 손실 대폭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넷마블이었죠. 얼마 전에 넷마블 지분 매각을 통해 가지고 2,500억에 대한 현금 마련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 건전성의 안정화가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아주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1,300억에 2023년 작년도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예상 컨센서스가 2,000억에서 2,100억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수익성 완화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올해 하반기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현재 자리는 선 반영을 받고 있는 자리를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60억에서 600억 나오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70%에서 60%, 60%에 70% 정도 성장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자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별 초입 자리이기 때문에 양음량 패턴까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합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85,000원, 손절가는 69,000원, 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영입니다. 자, 삼영은 2차 전지 쪽입니다. 자, 캐퍼시티에 뿐만 아니라 포장용 필름 전문 종목 회사인데요. 특히나 얘가 제가 오늘 삼영을 좀 들고 온 이유는 2차 전지 쪽에 뚜렷한 이 회복되는 모습과 좀 나오고 있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는 있지만 하반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갈목한 종목들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더블 그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배율 초입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가총액 1,500억밖에 하진 않지만 유보율이 300%에 부채 90%, 자본금 170억의 재무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대부분이 포함되는 전자기기의 전력 흐름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콘덴서에 내장되는 삼영은 자,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는 커패시티 필름의 국산화에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쨌든 쇼티지 현상이 좀 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콘덴스 및 포장용 필름 제조 전문 회사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커패시티 필름의 쇼티지의 수혜 본격화된 이 영업이익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분기 신규 공장 가동뿐만 아니라 큰폭의 실적의 레벨업이 기대되는데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2022년도 27억에 2024년도 60억 그리고 2023년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24억입니다. 못 나와도 100억만 나오더라도 못 나와도 100억만 나오더라도 전분기 대비 80%에서 90%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의 유일한 기업이 삼영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시가총액이 1,500억에 아주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는 5,500원에 손절가 3,8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레벨업이 기회가 되는 CJ E&M과 삼영까지 말씀해 주셨고 자 바로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요? 네,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도 수급 랭킹 5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과제에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오늘 오후장 이 어려운 장에도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의 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면 저와 함께 어려운 장의 종목을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부분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파트너님과는 내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